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철회장입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 영상 올리고 철회장도 꿈나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한 꿈, 기분 좋은 꿈 꾸시길 바랄게요. 벌써 하루가 금방 갑니다. 일주일 가는데 문제는 뭐냐? 내일이 또 5월 1일이네. 5월 1일이기 때문에 노동절이라죠. 노동절, 뭐 근로자의 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내일도 휴일이라더라고. 아, 부럽습니다. 우리, 뭐, 노동자, 뭐, 근로자를 떠나서, 쉰다는 자체가 얼마나 좋아. 아, 또 일하려니까, 막, 미치네. 응? 아, 진짜, 징글징글합니다. 저는 또, 내일 산에 가서 일해야 돼요. 여러 가지 또. 요즘 손에 뭐 피부도 안 좋아지는데, 자외선 많이 써가지고, 얼굴도 다 타가지고. 하여튼 크림, 선크림 잘 바르고 다니면서 피부 관리 잘 해야 할것 같습니다. 이봄 햇볕이 이게 장난이 아니야, 이게. 딱 가는 즉시 그냥 피부가 다 타버리는 것 같아요. 막 기미, 주근깨 막 생기나 시작하죠. 특히 우리 여성분들. 피부 관리 잘 하세요. 한번 피부 막 까면은 이거 회복하기 힘들어. 누가 그러더라고. 지금 여성들 피부 관리할 때 우리가 보통 화장품을 바르잖아. 이 화장품은 한계가 있다더라고. 필요하죠. 표피, 그, 밖에만, 피부 밖에만 이렇게 보호해주는 역할만 하지, 이 노화 현상은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피부의 그 노화를, 노화라기보다는 좀 예뻐지게, 좀 젊어지게 할수 있는 그 비결은 뭐냐? 결국은 주사바늘이다. 주사바늘. 이 주사바늘의 힘이라죠. 결국은 피부 안으로 집어넣어야 돼. 응? 좋은 액체를 집어넣든지 뭘 하든 간에, 그 주사바늘의 힘이라고 합니다. 이 바르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막 보톡스 맞고 뭐 하도 하던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그렇게 예뻐진다고 해봐 달라집니까? 어차피 그냥 늙어가는 거지 뭐. 그래서 자연스럽게, 늙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갑자기 왜 말이 이쪽으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요. 내 피부는 소중하니까, 우리 여성분들. 남성분들도 관리 잘 하십시오. 요즘 남성분들도 화장하고 다니더라고, 보니까. 잘 바르고, 관리 잘 하시고요. 지금 보니까 SG 증권발 대량 매도 사태, 하여튼 이 사태 때문에 아주 혼란스러운 한 주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아주 혼란스러웠어요. 정신없었고 아주 쇼킹했고, 이번 주는 보니까 미국의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죠. 이 FOMC가 예정돼 있는데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끼칠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도 있어요. 과연 어떤 영향을 끼칠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또 폭락장이 오는 건지, 아니면 폭등장이 오는 건지, 아니면 계속 비리비리 하겠는지, 셋 중에 하나는 가겠지만은 상당히 궁금하고, 코스피 지수가 바텀 라인을 형성했다. 바텀 라인, 바닥을 형성했다. 바닥. 그런 전망에 이제 주가 조정 시마다 매수를 해라. 응? 바닥 찍을 때마다 매수를 하는데, 이게 바닥인지 아닌지 몰라요. 이게 진짜 막 1층인지 지하가 따로 또 있는지 알 방법이 없어. 예측하기가 힘들다는 거지. 현재 보니까 엣지투자증권에서 이번 주 예상 코스피 밴드를 2420에서 2550 정도 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한 2500에서 2600대까지 보는데, 하여튼 그렇게 봐요. 지금 보니까 2550선을 제시하더라. 지난주에 보니까 국내 증시는 그 테슬라의 부진한 1분기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2차 전지 그 기업들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이 추세됐습니다. 2차 전지. 요즘 2차 전지 때문에 막 코스닥이 날아다녔죠. 특히 에코 시리즈들 날아다녔어요. 너무 많이 올랐어. 올라오기도 많이 올랐고. 그리고, 여기다 또 2차 전지 소재 기업인 첨보. 이 천보가 어닝 쇼크를 냈다네. 어닝 쇼크. 난 천보 이런 기업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하여튼 많이 떴더라고. 많이 떠가지고 결국은 어닝 쇼크 했어요. 2차 전지 업종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모습 보였다. 결국 여러분들 이게 있어. 그냥 이름값에 너무 현혹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기업들의 실적을 봐라. 실적. 결국은 돈잘 버는지 안 봐요. 돈. 이 돈도 못 버는데 뭐 2차 전지라는 이름 때문에 막 주가가 오른 것은 조심해야 돼. 꺾이기 시작하면은 또 하한가 나옵니다. 개미들이 또 몰려있는 종목들 조심하세요. 개미들 가는 곳에서는 항상 긴장의 끈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게 불타 죽습니다. 불타 죽어. 적정하게 뭐 외인도 들어오고 기관도 들어오고 했는데 막 개미들만 막 바글바글해요. 결국 나중에 보면은 개미 무덤 되는 거야.
절대 그런 모습, 여러분들 그런 모습을 보이는 종목에 기업에는 가면 안 됩니다. 특히 SG 증권발 수급 이슈로 인해서 일부 기업들의 주가가 급락한 점도 투자 심리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급락. 이 급락한 것들도 좀안 좋아. 그리고 이거 전문 투자자의 그 차액 결제 거래죠. 차액 결제 거래 CFD. 이 매도가 급락의 원인으로 추정됐다. 뭐 그렇게 하는데, 이들 기업들의 공통적으로 신용거래 비중이 높았다는 점도 하락 요인으로 지목되죠. 제가 전 시간에 한번 했을 거예요. CFD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 유심히 들으신 분들은 도움이 될 겁니다. CFD. 이거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CFD. 공매도 관련된 것도 얘기를 했죠. 그래서 예상보다 양호한 1분기 실적과 향후 실적 전망, 그리고 미국의 기준금리 최종 금리 수준 도달에 대한 그런 기대가 증시의 상승을 이끌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증시의 상승을 이끌 것이다 보고 있는데, 반면에 미국의 은행권 리스크 재부각이 우려되고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을 둘러싸서 하여튼 그 둘러싼 그 불확실성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부채 한도 협상을 둘러싼 불확실성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지금까지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의 실적 합계는 컨센을 소폭 상회했답니다. 컨센을 소폭 상회했다. 실적 발표 직전에 하향된 전망치 기준으로 봤을 때, 이를 크게 하회한 기업이 많지는 않아요. 하회한 기업이 많지는 않는데, 최근에 2주간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2주간 2, 4분기, 2에서 4분기, 코스피 영업이익 전망치가 각각 1.5, 0.9, 1.8%입니다. 그 코스피 실적 전망의 그 바텀 라인 형성 전망은 점점 강화되고 있다. 그렇게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번 주는 그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가 대거 발표되어 미국 지표들 나옵니다. 그 연준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낼 만큼 악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미국 부채 한도 협상을 둘러싼 불확실성 등은 주식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요인이라고 현재 판단된다고 하죠. 판단되고, 그러면서도 최근에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그 실적 전망을 감안을 하니까, 주가 지수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을 유지할 것을 조언을 합니다. 관심 업종으로 반도체 장비, 자동차, 우주 항공 이렇게 봤습니다. 반도체 장비, 동차, 우주 항공. 그래서 5월 FOMC 결과가 단기 방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을 해요. 지금 보니까 5월 FOMC. 금리 동결이나 25bp 인상 후에 최종 금리를 확정 지어주는 시나리오가 이제는 현실화될 경우 일단은 긍정적인 반응이 도출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하반기 또 미국의 경기 둔화 또는 그 침체에 대한 부담이 심화되고 있다는 그런 점, 그리고 부채 한도 이슈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불확실성 요인들에 대한 고민도 상존하고 있다. 그런 점들도 유의하지 않느냐. 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 또 여러 가지가 있어. 막 경기 침체 온다. 아, 진짜 경기 침체 올까? 항상 떠들어대는 분들이 있던데. 또 그런 분들 얘기하면 하나도 안 맞아 보면은. 올해도 그랬잖아. 올 초에도 막 경기 침체 온다. 뭐, 욕좀 하겠습니다. 지랄들 했는데. 경기 침체 오긴 했지. 상반기 올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다 맞습니다. 내놓으라 하는 뭐 주식 전문가들이란 놈들, 뭐 애널들 다 닥쳐 나와가지고 뭐올 초에 작살 납니다 하는데, 결국 뭐 작살 나긴 뭘 작살 나. 하나도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뜻대로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 그때마다 달라요야. 상황이 자꾸 변수가 많아요. 변수가 많다. 그런 시황이나 이런 것들이 별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별로 도움이 안 돼. 더 정신없이 헷갈리기만 만든다는 거죠. 하여튼 4월 중에 안정화되는 흐름을 보여왔던 그 환율이나 뭐 채권 시장의 변동성 역시도 그 산재한 변수들과의 상호 적용을 통해서 안정보다는 확대될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는 국면. 그래서 상승 시의 경계심을 높이는 관점이 필요하다. 그렇게 조언들을 합니다. 저는 그래요. 그래서 어차피 이제 갑니다. 뭐 FOMC도 열릴 테고, 오르면 오를 거고, 떨어지면 떨어지는데, 영원히 금리는 오르진 않아. 그래서 금리도 이제 어느 정도 올랐어요. 이제 꺾일 것만 남았어.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고점 어느 정도 왔으니까 지금 부지런히 담으라는 거 모으라는 거야. 뭐 삼성뿐이 아니라 좋은 종목들, 기업들 잘 찾아가지고 담으세요. 꾸준하게 쌀때 담아야지. 매번 비쌀 때 담고 물려가지고 그때 돼서 질질 짜지 말고 저점일 때, 바닥일 때, 좀 지겨운 횡보할 때 대충 보면 나오잖아요, 여러분. 나오잖아. 그거 판단해서 하시면 되지. 매번 보면 엉뚱한 데 관심 갖고 주가 슈팅하고 막 한다고 해가지고 뭐 2차전지 말이 2차전지지 2차전지 해가지고 동영상 그렇게 또 많지도 않아. 알고 보면은 많지도 않습니다. 너무 그런데 여러분들 현혹되지 마세요. 불알 거 없어. 하나도 불알 거 없어. 어차피 인생 장기전이야. 장기전이니까 천혜정처럼 느긋하게 마음 갖고 갑시다. 느긋하게. 알겠죠?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주무시고 내일 아침 새벽 6시 1교시 영상에 꼭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굿나잇.